너무 행복합니다. 계속 우리 덕분 서클에서는 덕분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 22강 주지미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. 이런 단어를 제가 지어냈대요. 예, 여러분들은 뭐 기계를 고치는 기술, 이렇게 전기를 고치는 기술, 이런 것만 기술인 줄 알고, 예, 이런 단어를 잘 매치해서 안 쓰는 단어죠. 제가 21세기의 필수 기술로 웃음 기술, 칭찬 기술, 유머 기술, 사랑 기술, 행복 기술, 막 이런 걸 기술이라는 단어를 제가 막 붙였어요. 이것도 뭐냐면,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걸 뭘 주지? 그래서 주지 기술이에요. 주지 기술. 예, 그래서, 자, 이런 단어는 왜 기술이라고 썼는가부터 해줄게요. 왜 기술이라고 썼냐면, 기술은 똑같이 반복해서 익혀서 숙달이 돼야지 사용하더라고요. 이렇게 이런 거 하나도 반복해서 익혀서 숙달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거 안 돼.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기술이라는 언어를 제가 붙이는 거예요. 덕분입니다. 덕분 서클에서는 매 주말마다 수련을 열고 있습니다.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KTX를 타고 대전역에 오시면 대전역 동광장에서 여러분을 모십니다. 9시 반에 출발합니다. 그리고 첫 번째, 세 번째 일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서울, 부산 관광버스가 무료로 운행됩니다. 그 버스를 이용하시면 덕분숙 오시기가 편안합니다.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덕분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